착한 교도소를 좀 짓자고. 다 달았나? CCTV 모니터 여기 하나 선져놓고 지금 보자. CCTV 안 돌아가는 거 없지? 어, 다 돌아가네요. 아, 착한 교도소 지을 거야. 여기는 사형수들만 모아놓은 착한 교도소 지을 거야. 아, 사형수들만 모아놓은 거야. 그럼 재밌지 않을까? 호텔 끝방들만 다 하고 다 사형수들만 영돈 피해가 찾아올 정도로 만드세요. 벌써 찾아올 정도예요. 이런 심각해. 인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마루타 교도소예요. 이 운동장 자체가 사형 집행장이에요. 그냥 무장교도관들이 그냥 쏴버립니다. 어, 저거 자체가 그냥 사형 집행장이야. 보자. 독방문 됐어. 여기 독방 하나 만들고 이거 CCTV 하나 해체해놔. 이제 독방을 여기를 쫙 찍고 CCTV 한 개는 청소용도실을 하나 넣어놓을까? 아, 봅시다. CCTV가 설치만 설치되면은 이제 연결할 거예요. 연결됐네요. 자, 4대 5대 6대 됐나? 일단 저기 해체하고 있고 빨리 움직여. 여기는 언제 CCTV가 들어오지? 여기 CCTV 달라고 내가 얘기해놨는데. 해체하고 됐다. 이제 기다리자고요. 우리 인부들이 너무 바쁜데. 어, 인부들이 야들이 정신이 없어. 엄청 바빠. 인부를 늘리자. 어, 인부가 한 100명에도 모자랄 판이야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요번에 어, 이 사업을 좀 크게 하면서 어, 여기 지금 나무 사업을 좀 크게 하면서 인부가 너무 부족해. 한 200명 있어야겠어. 봅시다. 어, 인부를 훨씬 더 있어야 돼. 여자 교도소? 아, 여자 교도소는 없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수 중에 여자가 한 명도 없었어. 어, 이때까지 죄수를 한 1000명 정도 받았지만 어, 한 명도 못 봤는데? 여자 죄수를? 뭐야 이거? 일부러 안 만든 건가? 어, 현재 제가 약 한 1000명 정도의 죄수를 받았었는데 여자 죄수는 본 적이 없어요. 어, 실망잼. 어, 이제 깨달았다. 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어. 심지어 아무도 몰랐어. 자, 작업 좀 더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파이팅. 어, 파이팅 파이팅. 보자. 가석방 청문회 됐네. 가석방 청문회 가석방실은 하나만 있으면 되나? 테이블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네. 흐뭇잼. 상관없다. 여재수 있으면은 프리즘 브레이드 19금 게임이에요. 아니지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는 이 그래픽에 19금이 나올 수가 없어. 어, 불가능해. 자, 갑시다. 자, 해놓고 엔초님 어서 오세요. 또 5천원 내면은 직원도 10명 뽑고 인부를 100명으로 만들겠습니다. 야, 요번에 나무 사업이 억수로 번창하면서 나무를 놓을 데가 없는데 지금 거의
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 녹을 데가 없어. 수출품 얹어놓고 여기는 전부 다 수출품 관리하는 걸로. 여기 나무 다 잘라서 수출품을 만들어놔. 뭐야 이거? 야 여 야 여자 간수를 죽였네. 여자 중에 간수는 있어. 방금 인마가 여자 간수를 죽였어. 그냥 쏴 죽여보네. 어, 다행스럽게도 CCTV가 있었습니다. 어, CCTV는 어, 간수들의 어, 목숨을 지켜줍니다. 훌륭한데? 어, 그냥 어, 깽구리 고로, 어, 구라를 치면 그냥 맞는구나. 어, 바로 쏴 죽이는데 그냥. 어, 좀 과도한 것 같기도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보자. 일곱 개. 다음에 대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됐나? 다 됐네요. 모니터 더 설치를 해야겠어요. 모니터가 좋네. 보니까 모니터가 적어. 자, 독방 하나 만들어졌고, 어, 이 독방을 이제 복사부천으로 이렇게 하네요. 하나 만들는데 500원씩 만들어. 500원이더네 독방 하나 만들는데 500원이야? 와우 씨, 이 박셔가 이거 짓겠나 이거. 자 빨리빨리 움직이야. 팔개 천지. 팔개 천지. 어, 우리는 여기 지금 뭐 아주 그냥 환경 어, 환경 뭐냐 오염에. 아니 환경오염일 줄 알거든. 이것도 뭐야, 나무가 틀리네. 어, 지역마다 또 나무가 틀리네요. 어,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어. 어 야자수인가 이건. 오 나무 틀리네요. 또 누가 죽었어. 살인이 끝이 안 나는구나. 도청 또 연결해 놓겠습니다. 어, 도청. 도청 연결합시다. 자 도청 확인 중. 누군가 전화를 하고 있다. 야 지금 뭐하는거야 이거. 교도소에 음란 어 음란 행위를 하다니. 집어넣? 어, 감히 교도소에 음란 행위를 하다니. 집어넣? 저런 놈들은 그냥 집어넣어야 돼. 어, 위험한 냄새가 나잖아. 빠밤 빠밤. 나무를 좀 팔고. 야 나무 진짜 엄청나게 많다. 됐다. 나무 좀 팔았고 8,000원. 자 독방 좀 찍어내고. 자 독방을 좀 찍어냈습니다. 어 이제 독방이 좀 많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보자 모니터 몇 개 연결돼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한 개네.
문제 있겠나? 자, 관종퇴장 감사합니다. 쓰레기요. 이거 쓰레기는 내가 치우는 게 아니야. 이거 뭐냐, 쓰레기차가 와야 이제 넘겨줘야 돼. 쓰레기차가 와야지 이제 제가 넘겨줄 수 있어요. 자, 관종 저 저런 관종분들은 그냥 제가 깔끔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인사를 안 했다고 개념이 없다는데 저 뭐죠? 뭐하는 놈이야 저거? 자는 뭐 인사를 받으려고 BJ들한테 왔다 갔다 거리나? 웃긴 친구. 수출품 절반이 쓰레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여긴 수출품이고 여긴 쓰레기장이야. 잘 보세요. 여긴 수출품, 여기는 쓰레기장이야. 틀려요. 이게 방이 틀려. 방이 쓰레기장하고 수출품은 틀려요. 저희는 이것을 보시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런 개념 없으신 분들은 이 감옥에 갇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사시간. 밥을 먹으면 곱게 먹으면 되지. 거기서 지금 싸움을 하시는가? 보자. 중간에 CCTV 연결하고 끝인가? 없죠 이제? 다 연결되있지? CCTV가 다 연결되어있네요. 저 축구장 눈에 띄네요. 아, 축구장 모양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원래 축구장은 이렇게 된거 맞죠? 이거 지워야 되나 세 개? 이렇게 놓죠. 자, 은행 잔고 나무 비수리 하... 미쳤다. 식사시간. 아, 밥 먹인 것도 아깝습니다. 그냥 두리개펴서 죽이죠? 올바른 생각이에요. 아주 올바른 생각입니다. 바로 그냥 두리개펴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 마음대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법에 의해서 이제 사형이나 뭐 그런 게 내려집니다. 제가 죽일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자가 이제 교도소 내 소란행이나 폭동을 일으켰을 때는 제가 죽여도 돼요. 죽여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하지만 일반인 아들은 죽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이 살인범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살인범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보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방. 방을 가석방실을 이게 5 곱하기 5인가? 이것도 5 곱하기 5지. 반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놔둡시다. 총검사예요. 놔둬요. 해외 조건을 켜놨더니 조금만 많이 죽어도 잘릴 위기에. 아, 좀 죽여도 돼요. 패배 조건은 켜놓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렇게 학살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쏴 죽여야 돼. 범죄자한테 뭔 인권이요? 그냥 다 쏴 죽인다고 바쁩니다. 자, 현재, 수용량을 500까지 올려야 돼. 75개의 뭐냐, 감방을 더 지어야 되는데. 75개의 감방을. 자, 17명이 이제 가석방 될 시간이라고 하네요. 가석방실을 더 지어야겠다. 최고보안. 또 다음 손님으로 오십니다. 이제 한 240초 후에 또 다음 친구들이 들어와요. 강의중. 의식용 맷. 얀 누구야 이거? 종교 지도자. 의식 지도자 잼. 오, 막 한다. 막 강의를 막 한다. 청소 연구하실 됐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와. 어제보단 인권이 좋죠. 어제는 그냥 운동장에 다 밀어 넣어갖고, 총사가 다 죽였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야겠어. 이제는 제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놨습니다. 가석방 잘림. 이 손실을 넘지 않으면 그들은 출소한다고? 0%를 넘지 않으면 출산다고? 100%를 넘는다고? 뭔 소리지? 잠시만. 0%와 100% 몰라 나도. 그리고 줄여! 안 그래도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뭔 음식을 다양하게 놔뒀어?
우리는 우리 교도소는 음식은 하나로 간다. 어? 무조건 옥수수 밥으로 간다. 인권은 좋은 것이군요. 그렇게 말입니다. 빨리 저 인권을 다 뭉짱뭉짱 밟아 죽여야 되는데. 저런 샤칼. 어제보다 인권이 훨씬 더 좋아졌어. 이제 슬슬 또 하나 죽일 때가 됐다. 죄수가 늘어났다. 죄수가 갑자기 왜 늘어났지? 뭐지? 아니 갑자기 왜 죄수가 늘어나? 번식했나? 아닌데? 남자밖에 없는데? 시체가 조금씩 빠져요. 그러니까 시체가 6명씩 빠집니다. 6명씩. 그러니까 이 시체 안치소에서는 계속 6명씩 빠집니다. 6명씩 빠져요. 6명씩. 죄수 받고 있는 거요? 죄수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직 1분 정도 남았는데? 뭐야? 왜 늘었지? 아, 늘 이유가 없는데? 뭐야 저거? 아, 죄수를 여기서 받았다고? 근데 왜 난 내 돈이 안 늘어난대? 죄수가 들어오면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안 받았어.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교도관이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 할 이유도 없고. 일단은 보조금 받아갖고 이제 추가로 더 짓자고요. 야, 교도소가 뭔 놈의 교도소가 크네. 상당히 크네. 인부를 더 늘리고 교도관 또 한 명 늘리고. 교도관 하나 죽었네. 자, 30초. 인부들을 더 늘려야겠어. 인부가 부족해. 진짜 웃긴 게 인부가 항상 부족해요. 인부 한 200명 해야겠는데? 3, 2, 1, 땡! 그렇지! 자, 돈 들어오고 돈 들어오자마자 엄청나게 돈이 또 빠지네. 돈, 뭔 놈의 돈이 들어오자마자 빠져? 남는 돈이 없어. 자, 됐고. 직원, 교도관 4명. 무장교도관 1명. 모조리 인부. 지금 우리 인부 너무 부족해. 인부로 한 200명 가까이 해야겠는데? 지금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나무도 다 잘라야 돼. 인부가 부족해. 너무 큰가? 이 몸집이. 야, 2층 이상 만들면은, 아, 그것도 귀찮을걸요? 지금 이 정도 크기에다 2층까지 쌓으면은, 와. 그것도 무섭지 않을까? 2층 쌓으면 이제 야드는 진짜 재밌어지는 거지. 서든 어택 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2층 높이에서 이제 운동장 있는 거 쏴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서든 어택입니다. 그냥 서든 어택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죄수. 아이고, 또 죽으셨구만. 2층은 못해요. 2층은 못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게. 제가 게임을 집중하다 보면 채팅창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갖고 뭐 그 제가 얘기를 말씀 못 드려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은 채팅창을 못 보는 게 다반사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자, 물갈이 또 많아졌어. 이제 또 물갈이 한번 해야돼. 안그래도 해야돼. 안그래도 해야돼. 지금 또 이제 죄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또 죄수를 정의 시련을 통해서 죄수를 좀 줄여야돼요. 죄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약물 중독 치료 됐고, 데이저 활성화했고, 다섯방 청문회 활성화했고, 기초 강의는 어디지? 야들 뭐 기초 강의에 관심이 없다?
자, 그러면은 물갈이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하던 일 종료하고 집합. 아니다, 이거만 하면 되잖아. 식사는, 직업은, 굳이 뭐냐 중범죄자들까지 그 지옥으로 내몰 필요는 없잖아. 내모는 거는 최고 재수 364명한테만 해당한다. 자, 또 시작합시다. 자, 또 이제 한번 운동장으로 다 모른 다음 총수색을 해야 돼. 아니다, 총검사하면 안 돼. 야들 폭동이 안 일으키더라고. 지금 야들 주머니에 아마 샷건이 있을 거예요. 샷건을 일부러 줬습니다. 샷건을 갖고 있다가 이제 야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은 다 흘려요. 그럼 수고하면 돼. 무기를 갖고 있어야지 야들이 폭동을 일으키더라고요. 아니면 폭동을 안 일으켜요, 야들이. 일부러 샷건 줬습니다. 지금 이거 뭐 또 들어올 때 뭐 무기가 많이 걸릴 텐데. 이건 뭐야 이거? 뭐래? 보안실이 막 들어오는데? 야, 보안실이 막 들어와. 자, 또 한번 신명나게 한번 죽여봅시다. 야, 그니까 야들이 총을 쏘면 바로 그냥 손을 드네. 항복을 하네. 죽기 싫으니까 바로 항복을 하네요. 자,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시리시. 이제부터 이 범죄자들을 처형하겠나이다. 됐고, 창문, 무장, 수출품. 수출품도 또 이제 또 이득을 좀 보고 있고. 이건 어때? 임무가 112명. 임무가 112명이다. 어느 나라에 주소가 이렇게 많아? BM국입니다. 말하는 또 부채사 이렇게 놈들 싸그리 죽이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 영상은 유튜브에 치시면 나와요.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약쟁이 BM 치시면은 제가 이때까지 방송했던 거 싹 다 나옵니다. 아하, 야, 이건 뭐 도끼에다가 이건 뭐 아주 흥미롭네. 닫아! 야, 잠시만요. 전체 음량, 이거는 따로만 음량을 못 나누나? 방체크 표시, 아날로그, 24시로 바꾸고. 자동시간 10분, 화면, 전체에다가 소리는 소리는 낮추면 그게 없잖아. 잠시만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차. 여기는 현재 여기는 지금 가장 위험한 죄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그냥 약간 최소보안아들은 없어요. 중보안은 이제 아까 그 돈 때문에 한 70명 정도 받았고, 현재 458명 중에 거의 다 중범자, 중범죄자, 살인범들이 연쇄살인범, 그리고 살인범들이 천재예요.
여기는 그의 위험한 임펠다운입니다. 자, 이제 슬슬 일으킬 때가 됐는데 말이죠. 사형수는 언제 들어오나요? 사형수는 언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형수는 언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방에 있으면 밥을 줘요. 훌륭한데? 밥을 갖다 줘? 너무 사기 아니야? 사형수는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는 사형실을 만들어도 안 들어오더라고. 찾아야 되나? 돈 말. 잠시만요. 사형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유저네임? 아이씨, 이거. 저거, 나는, 그, 스팀이라서 저거 로그인 없는데? 나중에 뭐 나오면 되겠지. 도입부 필요 없고, 저장 폴더 팔 필요 없고. 갑시다. 제가 한참 뒤 봤는데, 지금 두 명 받았어요. 아, 그래요? 아, 젠도 느리고 잘 없어요. 아, 사형수는? 아, 그래요? 나중에 사형수가 등장하면은, 받는 걸로 합시다. 지금 사형수는 아직까지 0명이에요. 사형수 클라스가 엄청나답니다. 사형수를 사형시키면 만원을 받는데요. 한 명당 사형시키면 만원을 받는데요. 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보안실은 문제 없고. 야, 이건. 야, 노동부에서 전화가 오겠는데? 자원봐. 산림청에서 전화 오겠어. 야, 나무가 엄청납니다. 유형열 있는데 받는 법은 없나요? 그냥 받는 법은 저게 리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젠이 될 때까지. 자, 이제 슬슬 이제 야들이 이제 승질날 때가 되었을 텐데. 샷건 교도관에 챙겨서 던져놓고. 보자, 앞마다. 됐나? 좀 더 죽이기 편하게 여기 입구 정도를 만들어 놓자고. 그럼 안으로 이제 들어가겠지, 아들이? 오케이, 들어가네.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네. 오케이, 애들 일단 밀쳐 들어갔고요. 그래, 이렇게는 해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충분하네. 애들 뭐 들어갈 놈들 들어가고. 저 사형 집행 시작되었어요. 아, 그래요? 교도관 앞에서 싸움질 하는 게 제일 좋음. 왜냐, 독방 가서 밥 먹거든. 그러게요. 나 독방을 가면 밥을 갖다 주더라고. 근데 우리는 웃긴 게 이거 식사가 없기 때문에 독방 가도 아무 메리트가 없어요. 독방 가면 그냥 굶고 오줌 지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없어. 메리트가 없습니다. 야, 그래도 이제 뭐냐, 중범죄자들은 식사라도 주지. 그래, 중까지 받자. 중범죄자는 일꾼으로 쓰고 고위험수는 사형수로 쓰자. 중범죄자들은 그냥 일꾼이야, 일꾼.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아들이. 청소연구함실에서 막 일을 합니다, 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아들이. 야들은 뭐 일으켜 봐야 뭐 별로 위험하지도 않으니까. 자들은 일꾼으로 쓰고. 사형수는 밥 갖다 줘야죠. 사형 집행, 사형이잖아. 죽잖아. 죽으면 그만큼, 좀, 그걸 좀 줘야지. 죽는 사람 보고, 일일이 움직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평균 보안. 그러니까, 일반 범죄자들은, 식사하고 작업까지 있고, 그 다음에 최고 보안, 위험한 놈들은, 운동장으로 다 모아놨습니다. 아, 중범죄들 잠수할 수 있대요? 오케이. 흉악범들, 일반 범죄자로 흉악범하고 같을 순 없으니까, 오케이. 최소 숙면을 인정한다.
보자. 12시부터 아 샤워도. 자, 숙면. 자, 주침을 4시간이나 만들어주고 샤워에다가 일반적인 생활, 그리고 중간에 식사 전에 자유시간 주게, 아니다, 식사 하기 전에 자유시간을 주고.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식사하기 전에 한번 종례 한번 하고. 자, 이 정도 해주면 되지요. 비엔디 정품 돌탑 어디서 받으셨어요? 저는 팀입니다. 정품이에요. 돌탑 아니라 정품이에요. 자, 다음 중요한 범죄자들 오면은 일꾼으로 쓰고, 나머지 이제 흉악범들은 그냥 다 못이나. 어차피 다 죽일 거니까. 어차피 다 죽일 거니. 얘들은 저희 감옥에선 사형 뭐냐 사형수랑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죽어나갑니다. 최근에 우리들도 좀 죽었지. 그래도 방상복 입고 있잖아. 뭐야 이거? 약물남용? 잡아넣어. 약물남용을 해. 그냥 잡아넣어 그냥. 자, 됐고. 교실 샤워실, 교실 샤워실. 청소 연구실, 휴게실. 나쁘지 않군. 이거는 언제 갖다 줄라나? 근데 여자 간수들도 있다는 점. 이게 남자 간수, 이게 여자 간수. 전부 다 방탄복을 입고 있네요. 방탄복이에요. 인디 복게임 복돌짓 했다고 6년 복역해요. 아, 그래요? 아, 6년을 복역해? 뭐! 복역한다면은 언제든지 우리 감옥으로 오십시오. 우리 감옥에는 언제나 사람을 넣을 자리 많아요. 오시면 잘 해드릴게. 지옥이 뭔지 가르쳐드릴게. 일반 목도는 4년이에요 난 정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정품은 10 칭찬을 해줘야 될 판이야. 원래는 정품은 칭찬을 받아야 될게 아닌데, 웃긴게 10 정품이 칭찬을 받아야 될 판이야. 문타이머, 전선, 저르선, 작은 부적. 죽었다. 애들이 폭동을 안 일으켜. 빨리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제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폭동을 안 일으키네요. 식당으로 다 밀어넣어볼까? 야, 잘 죽인다. 차라리 자살을 택하겠소? 자살잼. 도서관 및 우편실 CCTV 끊겨있어요. 봅시다. 아, 맞네요. 이게 만든 그 뭐니 건설된지 얼마 안돼갖고 연결을, CCTV 연결을. 됐네요. 도서관하고 이제 다이어스입니다. CCTV 돌아가고 있어요. 어제 이거 부위부위는 풀렸어요. 사형장 만들어도 아직까지 쓸 사람이 없어갖고 필요가 없더라고. 쓸 사람이 없어 만들어놔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개혁을 통해서 이제 중위험 아들도 이제 받도록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감옥은 중위험 친구들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위험은 직원으로 쓸 거야. 중위험 아들이 말을 잘 듣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중위험 아들은 일반적인 활동을 보장합니다. 중위험 아들은 식당을 허용하게 했어요. 고위험 아들은 그냥 자들은 도로모트예요. 화약 병기 그냥 도로모트고. 사형장이 있어야 사형수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젠이 돼요. 사형장을 한번 제가 만들었다가 없앴기 때문에 사형수가 열려 있어요. 이게 젠이 됩니다 나중에. 젠이 되면 합니다. 연비 다 없애서 폭동 일으키고 일시정지도 더머리야. 도도가 대량 묘집?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이 엄청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모집 비용은 누가 낼 겁니까? 모집 비용 뭐냐, 일단은 사람들을 한 200명 죽여갖고 20만원을 받는다 해도 모집 비용이 50만원이 들어가. 두 배 손해요. 두 배 손해. 말아 먹습니다. 말아 먹어.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죽이는 게 좋아. 살짝쿵살짝쿵 해가 죽이면 돼요. 걱정하지 마. 벌써 오늘 4명 죽었어. 저희 교도소에서 한 명도 안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죽여보자고요. 자 그리고 중위 보자. 지금 우리는 평균 보안아들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생활을 허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최고 보안만 그냥 운동장으로 끌려가가 다 죽는 거야. 일단은 야들은 막 자유시간도 받고 야들은 막 자유시간도 받고 좀 일반적으로 잘 살고 있어. 숙면시간도 있어 막. 최종 전력입니다. 일 잘하잖아. 얼마나 일을 잘해. 세탁소에 와서 일도 하고 저 가서 일도 하고 청소 용구실에서 일도 하고 뭐 그런거죠. 강의 들은 아들을 더 배치해서 이제 또 도서관에도 일하게 만들어야겠다. 일 잘하잖아 애들은. 저는 이 중2 아들이 마음에 듭니다. 일을 참 잘해. 그래서 살려두고 있어. 이야 와우 다 빨간색이네. 등급 0 세탁공 분배. 수용실에서 이쪽으로 가서 끌어다 놓고 음식 분배.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여기로 다 먹네. 좋아요. 여기가 메인 식당이니까. 자 됐고. 야 내 돈은 언제 들어오냐. 자 돈이 이제 2분 44초 남았네요. 보니까 하루에 20일 중에 게임 오버라는데 폭동 제외! 아 그래요? 현재 그니까 그런 룰이 저는 룰 따위에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룰 따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망하는 건 단 한나야. 저희 이제 교도관들이 이 폭동이 일으키는 놈들한테 졌을 때 빼고는 절대 게임 오버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게임 오버가 되지 않아요. 진짜 운이 없어갖고 자들이 막 샷건 막 다 훔쳐갖고 있지 뭐냐 한 전쟁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 이 교도소는 운영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패배 조건을 적용 안 시켜서 20명 죽여도 전혀 게임 오버가 되지 않으며 그 덕분에 이 플레이가 가능하지요. 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냥 묶어놓으면 돼. 자 정보는 한번 볼까. 비밀정보도 상당히 있네. 현재 지금 비밀정보도 상당히 있고 자 전설 친구가 어딨지. 전설 친구가 까불다가 벌써 가셨구만. 갔나본데. 죽었나본데 깝치다가. 넌 뭐야? 넌 왜 잡힌거야? 마약. 아 마약을 했구나. 마약을 했구나. 정규 지도 지침 11회 실패. 이런 쓰레기. 밖에 나가세요. 그렇죠. 게임 오버 돼도 죄수들은 다 끔살 확정. 특수부대가 출동해서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특수부대 있죠? 나치 군복을 군복을 뺨칠 우리의 무장 교도관입니다. 나치 군복을 뺨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무장 교도관이에요. 씹어먹을 자신이 있다듯이 눈빛이 아주 매섭습니다. 전설 밖에 있다고? 정말 왜 저기 있대? 뭐하는 놈 메이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폭동 상태인데? 야 영구적으로 가둬버리지 이거.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쳤나본데? 자 정신이 나갔구나? 가자. 저 친구 저거 도끼 들고 지금 도끼 믿고 깝치는데 세상에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줄게. 가자!
저런 장놈의 새끼. 전설쯤 되면은 18대1 정도는 싸워줘야지. 가자고. 18대1 못 싸울 거면 나가면 안 되지. 여기서 지금 도끼를 들고 행패를 부려. 지옥으로 떨어뜨려주지. 자, 폭도 진압대 준비하고. 왜 깝치면 안 되는지, 경찰들한테는, 공권력한테는 왜 깝치면 안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 줍시다. 빠바바바밤, 빰빠밤밤, 빠바바바밤, 빠바밤. 어디 가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야, 조져! 틱틱틱틱틱틱! 야, 저놈의 새끼 저거 씹어버려 저거! 넌 뭐니? 야, 잘 싸우는데? 끝! 야, 폭동 진압대가 다섯 명이나 쓰러졌어. 야, 이맛, 제맛 잡으니까 뭐가 억수로 많이 나오는데? 감옥 열쇠, 뭐 장비 엄청나게 나오네. 집에 가자. 야, 전설 가운데. 전설값 하네요. 야, 다섯 명 싸워서 이겼어. 근데 수혜는 장사 없습니다. 진압되었어요. 감옥 열쇠 쓰러졌구만. 나도 던져놓자고. 우린 집에 가자. 가자. 잠시 궁금한 게 생겼어. 헐. 헐. 잠시만. 야, 여기 버그 있어. 잠깐만, 여기 이거 버그 있는데. 폭동 진압대 무한 증식 버그 있는데 이거. 미쳤는데? 야, 또 다른 오류를 발견했다. 야, 폭동 진압대에 버그 있잖아. 뭐야 이게? 와, 미친! 야, 정말 감사.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100원씩만 주면은 늘어나는데 막 증식하는데. 야, 집에 가려는 걸 강제로 컨트롤해서 데리고 있으면 돼. 안녕. 안녕. 10만 병력 양병설. 아, 숫자 봐. 야, 미쳤다. 집에 가.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겠어. 자, 집에 가시고. 진짜 많다. 우리 근데 교도관들도 폭동 진압대를 그 교도소 내에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독방 12시간이죠 근데 직원 공격이다 심한 살해 살인다 무기하면 174년 근무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분 174년 감사합니다. 감방이나 지을까? 저분 174년이요 일단 저분 집에 못 가십니다. 직원 늘리자. 인부를 150명으로 늘리요. 교도관 3명, 무장교도관 10명. 인부 50명. 일단 인부를 증식시키고 150명 맞추고 무장교도관. 야, 이마 잡아간다. 야, 뭐야 이거. 야는 그냥 내가 갖고 놀아야지. 야는 그냥 제가 갖고 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직속부대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보안실 옆에 보안실 옆에 무기고를 하나 더 짓자. 어급하게 오를 하나 더 짓자고. 그래서 이제 보자. 교도관, 탁자, 실내, 무기고, 무기보관함. 일단은 무기보관함 한 개 보자. 무기보관함 에디치 여기다 무기보관함 하나 던져놓고 그 다음에 교도관 사물함 쫙 건설. 나는 병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100명까지 무장교도가 한 100명까지 만들 수 있을 거고. 인민군 나가신다. 지금부터 한 국가 전쟁을 쳐도 돼. 12시간 음주대 폭동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빨리 돌리고 있어요. 야들이 지금 쿠데타를 안 일으켜? 일으키라고 아예 그냥 판까지 깔아줬는데 소식이 없네요.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야들 이거 뭐냐, 판까지 깔아줬는데 소식이 없어. 보자. 막혔다고 작업이. 충분히 되지 않나 이거? 어차피 이거 되는 걸로 아는데. 자, 얹어놓고 오늘도 데스매치인가요? 네, 요번에는 좀 다르게 봤어요. 위험한 이제 범죄자들은 데스매치고, 그리고 이제 평범한아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말이죠.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베이스에 있는 무장교도관 다 모아볼까? 교도관들하고 우리 교도관들하고 한번 정모 한번 하자. 야 교도관 다 모여! 모여라! 모두 모여! 정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모 시작. 이 150명이 들고 일어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일어나섰습니다. 자 정모를 시작합니다. 잠깐 야놈의 집에 안가. 교도관 다 모이면 폭동! 폭동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교도관이 자리를 다 비웠거든요 지금. 전 라인의 모든 교도관이야. 우리 교도소의 자랑 무장교도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도관입니다. 야 장관인데. 스크린샷 찍어야 되나? 치료받고 여긴 어디? 난 누구? 야, 엄청나게 많네요. 자 배치! 한번 재배치 한번 하고. 근데 코테타 일으키려고 폭동 한번 일으키려고 자리를 깔아줬는데도 안 일으키네 이 친구들이. 자리를 깔아줬는데도 안 움직여. 자리를 다 이제 다 깔아줬는데 폭동을 안 일으키네. 직원 6에서 쉬어야 된다고? 직원 6에서 좀 작나? 넓은 소파, 자판기 보자. 넓은 소파 돈이 부족하나? 작은 부족. 직원들은 좀 충분히 쉬어야 돼. 직원들은 좀 충분히 쉬어야 돼요. 수가 저런데 일으킬 리가? 하긴 뭐 일으킬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일으켜도 안 되고. 지금 놀고 있는 무장교도관은 한 명인가? 안녕? 야 빨리 지어. 자 그리고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 돈을 좀 벌겠습니다. 이걸로 돈 벌면 돼.
야, 돈 올라가는 거 봐. 진짜 장난 아니게 벌린다. 한 번에 만 원은 뭐 기본이네. 우리는 뭐 계속 죽어나가네. 한 번도 저 아들이 뭐 정상적으로 가석방 말고 진짜로 석방돼서 나가는 걸 본 적이 없다. 됐어. 진짜로 석방돼서 나가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없어. 야, 엄청난 수다. 이야, 중범죄자들 이번엔 팔아갖고 감옥을 좀 확장하겠습니다. 감옥을 뒤쪽으로 좀 확장을 할까? 아무래도 감옥을 좀 더 늘려야겠어. 뒤쪽으로 감옥을 좀 확장을 좀 할게요. 총수색하면 무기 없어서 폭동을 못 일으키죠. 절대 총수색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 우리는 그 무기를 지금 대주고 있는 판이에요. 근데 총수색을 해버리면은 이때까지 했던 거 다 날아가요. 힘들어집니다. 또 귀찮은 짓을 다시 해야 돼. 창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총수색을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8만원 벌면은 이제 이거 열게요. 8만원 벌 때까지 돈만 꾸준히 모읍시다. 8만원을 위해서. 자, 팔아 팔아 팔아. 자, 싹 다 팔고. 야, 이건 뭐 팔아도 팔아도 끝이 없다. 팔아도 팔아도 이건 뭐 끝이 없어. 오늘은 1000명짜리 교도소 만들거예요. 가장 큰 교도소. 보자, 하나 넣어줘요. 뭐냐, 운동장에 무기고? 그럼 전쟁 나지 않나? 아니, 그거는 우리가 진압이 안돼. 진압, 우리도 그거를 그 정도를 진압할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저기에 라이터 같은 거는 좀 하나 줘도 괜찮을 것 같다. 산탄총, 총, 테이저, 경찰봉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너무 오바를 한 것 같고. 아니, 영안실 칼하고 가위, 칼하고 가위를 줄까? 칼하고 가위 칼하고 가위. 도끼도 있네. 야, 이거 뭐야? 야, 여기는 뭔데 톱하고 도끼하고 삽이 나와? 그냥, 야, 죄수가 파는 거야 이걸? 와, 야, 죄수가 이걸 파는 거야 지금? 뭐지? 참 어이가 없다. 총수색을 안 해. 야, 아무리 그래도 씨, 저건 너무하잖아. 현재 킬 수는 뭐지? 죽여야 된다고? 여기에 킬 1킬이라고 돼 있는데 4킬하고 1킬. 이건 깽단끼리 싸워서 뭐 킬 수를 내는 건가? 재밌네. 13명, 11명. 이 파랭이파가 가장 셉니다. 독수리파. 교도관을 죽인 숫자야? 또 교도관 하나 죽었네. 야, 교도관하고 이 자들하고 장비가 틀린데 왜 어떻게 교도관을 계속 죽이지? 대단한데? 자, 휴게실에서 좀 쉬고 이제 8만원 모아지면은 이제 갑시다. 새로운 땅으로. 이 교도소 놔두고 새로운 땅으로 갑시다. 달러는 뭔가요? 달러요? 달러는 좀 모르겠어요. 벌어들이, 아, 가게를 지어주면 되나? 그니까 아직 가게라는 걸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 가게를 지어주면은 그거 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를 여기를 밀어버리고 가게를 지을까? 가게, 여기를 밀어버리고 가게를 한번 지어보자.
보자. 야, 치아 봐봐 이거. 가게라는 걸 한번 지어보자고. 보자. 방 옆에 있어야 된다고? 방 옆에? 4 곱하기 4지 일단. 일단 4 곱하기 5 됐고, 실내 탁자 상점 선반 방 옆에 있어야 된다고? 이게 방 옆 아닌가? 방이라고? 방 옆에 있어야 된다고? 이건 뭐지? 방 옆에 있어야 함. 사용수가 잘 안들어서 좀 슬프죠. 야, 감방을 옆에 놔둬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인가? 이 가게를 좀 해보고 싶기도 한데. 가게를 좀 어떻게 해보고 싶기도 해. 방 옆에 있어야 된다고? 벽이 없어서 그런 건가? 이러면 3이잖아. 일단 탁자하고 한번 놔봅시다. 자, 상점 앞. 뭐야? 상점 앞? 이건 뭐지? 아!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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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뭔 소린지 알았다. 가게 하면은 물건 가지고 올 때 돈 많이 들어요. 비익한 이득인 건가? 아님 피 어머니 별로 안 좋은 건가? 일단은 상점 선반을 여기다 설치를 하고, 대충 지금 뭐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거든요. 탁자도 여기 설치를 하고, 탁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직원문? 상점 앞 이거 설치해야 돼. 여기 벽 나오면은 이거 설치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야. 된다 싶은데. 실내 탁자 그 상점 선방 방 앞 방 옆에. 아, 4 곱하기 4가 되네. 기다려봅시다. 그래도 지금 방 옆에 있어야 돼? 이 방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게 뭔 뜻이지 도대체? 아 방.. 오예 됐다!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이제 4 곱하기 4로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은 가게를 진짜 여기 제대로 한번 건설을 해보자고. 가게를 이렇게 하면 되나? 크기가 문제예요. 크기만 해결되면은 바로 되겠는데 이거?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 이제 된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 준비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잖아.